당신만의 향기 리치 디퓨저 브랜드 에리송이에요. 에리송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와인잔에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인데 이게 프랑스어로 고슴도치라고 하는 뜻이래요. 이 브랜드는 어린 조카가 이제 디퓨저 스틱을 보고 꼭 고슴도치 같다라는 순수한 상상력으로 시작된 브랜드인데 오감 중 가장 먼저 반응하여 기억하고 기록하는 유일한 도구 그 향기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이 되게 와인잔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술병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오픈을 하는 것도 정말 와인잔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실제로 와인을 오픈하듯이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짜잔! 기존의 느낌에서 훨씬 더 화사해졌죠? 이제 겨울이 끝나서 이렇게 화사한 느낌으로 인테리어하기도 너무 좋고 디퓨저 향이 되게 좋아요. 발향도 너무 좋고 에리송 제품 같은 경우에는 향이 막 독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나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굉장히 큰 대용량이에요. 크기를 조금 딱 보시면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크기죠. 지금 옆에 있는 보드카가 4.5리터거든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대충 예감이 오시죠. 이 생화향이 굉장히 강한 제품이다 보니까 딱 집에 있었을 때 방에 들어오면은 생화향이 딱 나는 거죠. 이렇게 방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거실, 주방, 서재, 화장실 등 그런 모든 공간에다 놔둬도 발향이 굉장히 좋아서 그 꽃향기로 전부 다 물든다고 해요. 특히나 생화향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답니다. 이렇게 방을 꾸며 놓으면은 보이시죠? 여기 디퓨저를 이렇게 놔두니까 제가 잘 때마다 이 향들이 이렇게 퍼지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몸을 좀 이끌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생화향이 딱 오는 순간 그 휴식이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이 에리송 제품의 팝노트 같은 경우에는 라반딘, 그리너리, 갈바넘 이렇게 세 가지 향으로 구성이 돼 있고 팝노트가 약간 풀과 흙의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런 수분감을 충분히 머금은 듯한 그런 향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들노트는 뮤게, 자스민, 장미 이렇게 세 가지 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혼식을 앞둔 신부의 청청한 그런 부케 향이 나는 그런 느낌이 미들노트에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베이스노트는 약간 촉촉한 이슬의 향기를 따온 그런 향으로 꽃들의 향기를 이렇게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플라워샵의 향기를 마지막 베이스노트로 사용했다고 해요. 에리송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 디퓨저에 비해서 4배나 높은 발향력과 지속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방에 딱 놔두면 딱 자고 일어났을 때 그리고 딱 방에 들어올 때 그 향이 쫙 퍼지는 게 느껴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